정직해야 한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만 화살은 절대 거짓말 안 해. 정확하니 내가 쏘고자 하는 목표대로 정직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저는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 양태현입니다. 화살이다 하면은 저한테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 생명길이나 마찬가지고 한때는 이게 나라의 구원을 걸었던 무기예요. 제가 16살 때 이걸 배웠으니까 50년이 훌쩍 지났지요. 이건 신우대예요. 겉은 단단하고 속은 물러요. 천연재료로서는 이것처럼 좋을 수가 없어.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냥 꼿꼿하니 그대로 있지. 대나무는 원래 12월서부터 1월 말 그때 채취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견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태껏. 자로 석자요. 옛날서부터 딱 여자로 해라. 화살은 매디를 보기 때문에 3매디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대를 할 때 그런 걸 잘 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화살은 이게 같은 살이 있을 수가 없지. 같은 돈수라도 굵은 거 있고 가늘은 거 있고 또 중간치가 있고 또 길이도 달라요. 화살 만들 때 제일 그 힘든 기술이 바로 부잡이 공정이에요. 어떤 기계적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고도의 집중력을 이용해서 숙련되어진 기술자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공정이거든요. 화살을 만들 때 굽거든요. 화살대를 너무 많이 구우면 잘 부러져요. 근데 너무 덜 구우면 휘어져요. 그래서 적당한 그 중도가 필요한데 양시장님이 그걸 잘 하세요. 잘 휘지 않으면서도 잘 부서지지 않아서 오래 쓸 수 있어요.
우리 화살 메리가 세 메리가 있어요. 칼로 살짝 깎는 다음에 사포질이나 모래로 닦아내는 그 작업을 치죽이라고 해요. 치죽을 해야만이 배가 매끄럽고 소리는 처음에 사각사각 하다가 얼추 닦아주면 그게 이제 좀 고운 소리가 나오지. 치죽을 안 하고 화를 내잖아요. 살걸음을 안 해요. 한 3, 4m 들가. 들가는 화살은 1000개가 있으나 10000개가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라는 건 칼로 잘리하는 거예요. 돌려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아무 여기 흠집이 안 생겨. 이모부님,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이모부님을 뵙게 됐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그네는 잊지 않고 절대 욕 보이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모부님하고 저하고는 요즘 말로 스승과 제자고 저를 이 화살을 가르쳐 준 그런 분이지요. 내가 혼자서 이걸 뭘 했다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까? 고향은 전주고요. 1950년 10월 달에 태어났지. 우리 집이 아주 곤란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바느질을 했어요. 누가 뭐 하나 해달라고 하나 해주면 몇 푼 받고 누가 뭐 쌀이나 외춤 받고 그랬겠지.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쓰는 게 다른 애들보다 수년이 늦었어요.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가지고 다리가 못 쓰고 그래도 병원을 못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님 말씀은 뭐 6살에 7살 때 기고 8살 돼서 뭐 겨우 섰다는. 저희 집 학교가 한 6km가 떨어졌어요. 비 와서 못 가. 뭐 날 추워서 못 가.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는 변변히 다니지 못했지. 제가 집에서 뭐 페미도 만들고 연도 만들어서 날리고 있는데 저희 또 이모부님 처갓집이 우리 동네예요. 한 번은 구정 지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화살 말씀을 하더라고. 너 손은 괜찮냐? 이렇게 놀지 말고 가서 화살이나 하자.
전주서 열차로 가니까 한 3시간만 가더라고. 그래서 내려서 울어물어서 가니까 조그마한 집에서 하고 있더라고. 우리 집에 옛날 농사 지어봐야 한 쌀 한 다섯, 여섯 가만데, 그때도 화살 열 발에 쌀을 한 가마 팔고, 소고기 한 두억은 사먹어. 이거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그때는 일배우러 가면 상사 깎으라 요렇게 깎는 거다 그런 거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내가 터득을 해야 하는 거요. 아, 이렇게 하니까 탁 짜게지네. 아, 요렇게 하니까 더 짜게지네. 왜 나는 안 될까? 계속 파면 한 20일 깎으면은 그분도 나를 따르지 못해요. 왜? 나는 어려서부터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손 뼈다구에 부드럽거든. 그리고 내가 손 아귀 힘이 좋아요. 상사는 깎을 때요, 다 깎았다고 겉껍질만 남았다 하면은 조금 더 하면 깨지니까 여기까지만 하라. 이 손에서 감이 와. 이런 업은 여기까지만 해라 저기까지만 하라는 게 없고 감이야. 감 잡았다 하잖아요. 네. 온이 저게 실을 거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거는 자리에 저게 힘을 쓰는 자리에요. 저게 이 화살은 온이 자리에서 60%를 잡아먹어. 젤로 시간 많이 가는 거예요. 쌀이까지는 나무 중에 이게 아주 단단하면서도 신축성이 있어. 늘어나면서도 활시에서 떨었을 때는 제자리 돌아와. 온이 길이는 자 한 3cm 정도. 온이 올라오는 부부가 1cm, 속에 내 쪽으로 들어가는 게 한 2cm. 그렇게 해서 도탈 3cm 정도로 깎아내는 거예요. 둥그러우면 안 돼요. 둥그러우면 약해. 납작스러우게 해야만 이게 살이 쪄서 여기가 이게 단단하지. 그 사람 얼굴을 만드는 자의 얼굴. 온이만 봐도 누구 살이다, 누구 살이다가 다 나오니까. 민어라는 고기 있거든요. 그 불의 풀을 갖다가 민어 불의 풀이라고 그러지. 소금에다 절인 다음 마착 말려요. 말리고 난 다음에 물에다가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를 담궈. 소금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적당량의 물을 붓고 끓이는 거지요. 어교라는 이 풀은 습기와 불에 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단단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잎으로 써도 아직 뒤탈이 없어. 이게 풀이 완벽하다는 거죠. 뭐 아무리 요즘 화학풀 좋은 건 많이 나와도 최고 좋은 풀이고 풀 중에 황제야. 저희 이모부님 아버님이죠. 아버님도 개성에서 화살을 했다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이모부님이 아버지 밑에서 배웠어야 하는데 군대를 갔다 제대를 하니까 제대를 하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사촌 형님 밑에 조명제시 밑에서 배웠다. 조명제 선생님은 국가 중요 운영문화재이셨고 그분이 계셨던 건 경남 마산. 그분 밑에서 배웠던 분이 지금 국가 중요로 있는 김종국 씨. 그다음에 이제 전남 문화재인 김기. 그다음에 이제 전남 구례에서 계셨던 조기선 씨. 사촌 형님 밑에 조명제 씨 밑에서 배웠다. 조기선 씨 밑에서 제가 배웠지요. 어렸을 때 가서 만 11년을 했어. 완전 성인이 돼서 나왔으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야, 네 독립해라. 나와서 내가 대를 하려고 하는데 요것이 쓰는 건지 저것이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거건 한 60, 70% 버렸어. 그 다음에는 또 했더니 또 너무 가볍네. 또 그것도 버렸어. 이 시키는 일만 계속 하다가 내가 직접 찾아서 하려니까 그렇게 힘들어. 그 3년 지나고 나니까 대를 이제 그때는 잘 고르고 보니까 한 70, 80% 쓰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대나무 이파리만 봐도 알아. 요살 요겁니다. 아 그래. 네. 네. 아 고생 많으셨네요. 뭐. 에, 명중률이 좋아요. 화살이 잘 나가고 그래서 네. 오래 쓸 수 있고 뭐, 쏠 때 네. 관역까지 힘차게 잘 뻗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딱 화살을 받아가지고 내일 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설레요. 초등학생들처럼 소풍 가는 날처럼. 옛날부터 구궁신시라고 그랬어요. 활은 묵은 것일수록 좋고 화살은 새 것일수록 좋다. 풀살을 미긴다는 것은 소 힘줄을 감기 위해서 먼저 이제 풀질을 한 다음 그 위에 이제 완전히 건전시킨 다음에 힘을 매기는 거지요. 농도도 내가 이렇게 풀 떠서 풀 흐르는 걸 보고 내가 아 이건 되다 엿듯한 거 알지. 소 심줄은 고기를 싹 걷어내고 심에 붙어있는 기름까지 다 제거를 해야 그 다음에 말려놔요. 적당한 온도 이 손 대봐가지고 찬 듯 만 듯 또 더운 듯 만 듯 요 정도면 내가 쓰기 좋게 심을 불려서 쓸 수 있다.
짝에서 쓰는 거지. 적을 감아놓으면은 철사로 감은 것보다 단단해. 아무리 천하 없는 나이롱이라도 여기다 들이댈 수가 없어요. 한 30년 전에 힘을 못 구해서 나일롱 실을 좀 구해갖고 감어삼어 살을 한 100여 개 보냈어요. 며칠 있으니까 왜 이렇게 5인치짜리가 이러냐고 다 회수해서 다시 해줬어요. 그 뒤로는 다른 걸 절대 쓰지를 않아. 복숭아나 껍질은 옛날에 이제 미신을 쫓는다 그랬어요. 적당한 온도에서 한 20, 30분 담궈놨다가 수건에다 말아가지고 핀 다음 다시 똘똘똘 말아요. 훌칠해서 재단해서 쓰는 거지. 파지가락이라고 하는데 숯불에다 올려놨잖아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그놈으로 해서 침 발라서 부친 거 더 야무지게 붙어라. 그래서 매 무질리지 않아요. 잘 붙어라는 거 이제 하지가락을 쓰고 있지. 이건 내가 허도 내 만족이 없어 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손이 이거 나와야지. 입으로만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반복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실증 나는 일이라고. 그러나 완성되고 나서 상대방이 가져가서 괜찮다 소리 들으면 또 만드는 사람들은 그때도 또 기분도 좋고. 장부라는 것은 그 사람 이름, 길이, 돈수, 무게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또 이 사람이 굵은 살을 쓰냐, 가는 살을 쓰냐 항상 이게 머리에다 담고 있어야지. 살을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두 달, 석 달씩 걸리니까 명 자른 사람은 우리 화살 쓰겠냐고. 주문은 두세 달은 보통이니 이거 어떻게 쓰겠냐. 내가 3일 동안 날 센 적도 있어요. 꼬박 날을 샜지. 많이 할 때는 제가 1년 한 8천 개 했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작년에 대나무가 좋지 않아 물건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보내고 욕 먹을까 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올해는 새 대나무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든 소리도 이런 소리가 없어. 운이 오래 우박이 떨어졌는지 어찌는지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화살 만드는 사람이
우리보다 어린 사람은 아 이거 틀렸어. 그래서 그때 다 거다 지운 거예요. 정말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하루아침에도 몇십 개씩 이렇게 계속 부르던 게 전화도 없네요,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이리야? 진천 전국대회에서 가서 봤더니 화살이 전부 시커머네, 이거. 대나무로 쏘는 사람은 몇 없더라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때 충격은 그때서부터 활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도 자존심이 있지. 가모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요새 화살이 어떻게 좀 나가? 그 나한테 물어보는 그 소리도 듣기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사도 그때 다 잘못된 거예요. 엎친데 덮친데 그래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 내가 이것밖에 할 거 없는데 내가 뭘 하나. 우리 어머니 고생은 이건 뭐 무슨 말로 어떻게 해야지. 나 그 말을 하면 내가 목이 메요. 떠더니 용돈도 한번 제대로 못 챙겨드리고 좋은 옷은 고사하고 식사 한번 좀 건성한 식당 한 번 안 간 거예요. 내가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가지고 더욱더 그래요. 내가 모든 것만 생각나지 잘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이모부가 돌아가셨을 때는 지금처럼 전화기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전보가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망이라고 딱 나왔네. 일 뭐 이거 다 접어치우고 내려갔죠. 아이고 살아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허용했던 게 더 이상 바랄 거 뭐 있는가. 내려가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 5살. 이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되냐. 찬양이도 지금 대장. 정말 내가 한없이 울었어요. 그때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나는 당연히 혼자 이렇게 자르고 있었니. 일을 하다 말고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 다 치르고. 그래서 내 치부책을 딱 보니까 충남 저 서산 쪽하고 저 공주 쪽에 사람들 화살에다 이름을 다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은 뭐 갑자기 돌아가신 게는 주문이 많이 돌아온 게 그것을 또 와서 해주고 간 것이 영 고마웠어요. 그 주문 두는 것을 싹 치게 해주고 가더라고요.
죽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위주로 하고 풍도협회에서도 아 이거 안 되겠다. 풍도라는 이 자체가 전부 나이롱살이 판을 치면 이거 안 되니까 5단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 4단 되면은 5단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충분히 이제 또 몇 개씩 들어오고. 몇 개 해줘, 몇 개 해줘. 그러다 보니까 또 생활은 되더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쭉 하니까 또 문화재인가 뭐 받으라고 또 도에서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지. 받고 나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무거운 감도 있더라고. 이게 내가 여지껏 활 쏘는 사람들만 상대해서 그쪽만 유협전을 만들었지 앳것을 좀 이렇게 재현을 많이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 책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화살도 제가 재현해 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성의를 최대한으로 여기다 쏟아 붓는 거지. 최초의 순장군 동상이 1952년도에 건립이 되지요. 칼을 짚고 있는 이순신의 그 모습을 처음으로 동상을 만들었는데요. 잘못된 편견이 한국인들한테 형성된 것은 무인이라고 하면은 칼을 들고 싸움을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일본인들의 그 사무라이적인 그 전통. 해군사관학교 교정에 활과 화살을 들은 이순장군의 그 동상이 최초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순신이 조선시대 무인이고 따라서 조선시대 무인의 전형적인 모습은 궁시 무기를 전투에 활용하는 모습. 이순신 장군이 활을 쏘는 그 형상이든지 활을 휴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든지 이게 아마 이제 상당히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활화살이라고 하면은 우리 민족 정체성이 연관된 거다. 활이 없었으면 우리 민족이 살아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성 위에서 멀리 활을 쏘는 게 중요 무기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호국무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학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궁도계의 산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국궁 일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120년 정도 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요새 더워서 어떻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 오셔서 이 전시기적으로 전시관을 설립하면서 그분 있는데 의뢰를 했으니까 많죠. 뭐 신기전이니 육량전이니 이런 거 전부 다 양 시장님 작품이고. 사도이 궁도협회장을 하신 분이 있어서 활을 배우게 됐고 또 그때서부터 계속 한 40년간 양시장
화살을 쏘고. 근데 이게 기시, 요게 몇 번 기시라고? 다른 게? 그건 이렇게. 양시장은 그 사람들의 활 쏘는 스타일이나 방법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화살을 제작을 해 주시니까 그것처럼 좋은 거는 없죠. 참 따분했네. 그나마는 전디는 게 곱살이기 때문에 전디는 거. 절대 다른 생각 말고.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은 그래도 친구 같고. 스승님은 뭐 영원한 스승이죠. 항상 배울 게 있습니다. 들어갈 때 그걸 아주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조그마한지만은 그 역할은 또 따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쪽돌이가. 유엽전 저촉 무게가 그건 한 돈 8푼이나 가요. 대단히 무거운 거요. 유엽전 촉이다 하면은 유엽 버드나무 잎처럼 생기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각촉이잖아요. 선비들이 모여서 내는데 저게 날카로우면 안 되잖아요. 제일 우리가 기분 좋은 건 이제 날개 붙일 때가 제일 좋지. 힘이 들어도 이건 이제 나가는 거니까. 왜 꼭 날개를 굳이 쓰냐. 닭털도 있고 오리털도 있고 많은데. 말을 안 들어 다른 털은. 이 꽁날개는 부드럽고 다른 털부터는 줄 수가 없어. 주면 이걸 사용도 못해야. 풀을 바를 땐 힘 조절이 좀 돼야 돼요. 풀 주걱을 이렇게 바르다 보면 쭉 잘 내려갈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붙어요. 옆에 흐르면 안 돼요. 흐르면 그 날개가 뻣뻣해지니까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것도 엄청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화살에 날개를 왜 세 개를 붙이냐. 두 개만 붙어 있잖아요. 내가 마치는 목적으로 안 가고 어문간 뒤로 가. 배로 말하자면 키어칼이에요. 세 개가. 왜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이런 것까지 다 고안을 했다는 거. 진짜 완벽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 지지는 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약간 또 차이가 있어요. 또 젊은 사람은 좀 높게 짓고 또 나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 좀 낮게 짓고 살 걸음이 빠르고 느리고는 기세서 있거든. 그 퍼런 색깔 그게 저희 이모부님도 쓰고 저도 그걸 쓰는 거예요. 청주두 아무개시 살 요거의 말을 해요. 이렇게 봐도 그냥 아 누구 살 이렇게. 화살은 84번 손이 가거든요. 큰 손만 작은 손까지 하면 수백 번이 가지. 완성됐을 때는
조를 잡는다 그러는데 화살이 말까지 하네 이게. 돌려서 뱅그르게 돌아가면 이건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건 가서 제대로 구실을 한다. 뒤틀리고 그러면은 돌아가지도 않아요. 빙빙 돌아가게. 거기까지가 내 의무요. 19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궁도장을 보고 거기에 매료가 됐어요. 대한민국 랭킹 1위라고를 하지만은 아직도 제가 가야 할 길은 많아요. 지금 1등을 100회, 112회를 했는데 이제 200회를 향해서 또 도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선수 생활을 갔다가 2007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양선생님 화살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몸에 맞는 활과 화살이 있거든요. 근데 양선생님 화살이 제 체형과 잘 맞거든요. 허리 힘이 강하고 화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겁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하고 잘 맞습니다, 이게. 가끔 이렇게 대회장 같은 데 가서 그 사람 내는 거 보고 그냥 내는 거 직접 안 봐도 시수 따끔히 보면 나와요.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마음속에는 기록을 해놓지. 한쪽으로 몰리잖아 이것도. 앞뒤 나는 편차를 최대한은 줄여주는 게 내 역할이지. 네. 이것이 말을 따끔히 해주고 있어. 저게 안 맞는 매력이 있어. 화살이 쏘는 대로 맞으면 재미 하나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재미없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쏘는 대로 맞으면. 왜 어제는 잘 맞았는데 오늘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다행히 이건 그래도 잘 닦아놔갖고. 네가 어제는 아직 일하니까 서둘러지 말고 지금도 내가 대를 해도 너보다 두 배 이상을 하고 내 힘을 쓰는 일도 내 너보다 두 배의 힘을 쓴다. 절대 급하게 가지 마라. 내가 있으니까. 어떤 일로 갈게요? 응? 그냥 어떤 일로 갈게요? 물론 아버지 실력만큼 당연히 제가 따라갈 수는 없겠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를 하는데 포기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읽어오신 청주죽씨거든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명감 같은 거는 좀 있죠. 아버지가 주문을 편지해서 유선전화, 그리고 뭐 무선전화 이렇게 왔듯이 온라인 쪽으로도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오오. 뿌리는 전통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바뀌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보이겠죠. 화가 나실 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이겨내고 발전하는 게 제 숙제니까.
나는 꿈속에서도 화살을 만들어 수십 년 했어도 지금도 배우는 꿈을 꾼다는 거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재력가라도 나는 이걸 손을 안 놓으려고 그래. 지금도 누르면 병이 날 것 같아. 이 일은 내 평생 업이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지만 태어난다 하도 이 일을 나는 할 거예요. 이거 괜찮네.